정말 아주 불가능한 게스트.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요?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아, 자주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예.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좋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아, 알겠다, 알겠다. 뵙고 싶었어요. 아, 알겠다, 알겠다. 아, 뵙고 싶었어요. 아, 알겠다, 알겠다. 아, 일단 해피투게더가 뭐 현재 뭐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고 일단 한번 나오고 싶었고 거기다가 또 이 프로 중간중간에 내 험담을 너무 심하게 늘어놓아 주셔서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으로 제가 나왔어요. 혹시요? 네. 팔자로 걸으세요? 아니 똑바로 걷다가 신경 안 쓰면 팔자가 다시 돼요. 사업 많이 하셨습니까? 몇 번 들어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냥 만신창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게 마련인데. 보근이 형. 너 누구니? 저 일단 좀 부채는 좀 내려주시죠. 부채는 좀 내려주세요. 예. 누군지 알겠네요. 아~ 저기 양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그리고 제일 제가 네. 제일 열받는 게 네. 유재석 씨예요. 왜요? 사람들 다 부추겨가지고 예. 저를 위한답도 하시고 오히려 더 날 까더라고. 맞아, 그런 건 있어. 이동원 씨! 얼마나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아유, 아, 반갑습니다. 얼굴 오래 잡아왔어요. 아침에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왔어요. 아니, 왜 이세창 씨 옆에 앉아가지고. 아, 글쎄. 야, 네가 이쪽으로 와라. 왜냐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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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그래야 비교돼 웃기지. 아, 비교돼. 말씀을 잘 듣네요. 아니, 예전에는 네. 내가 말을 안 들었는데 예. 요즘 벌어오니까 말 들어야 돼. 아. 근데 사실 그 해피투게더에서는 이봉훈 씨 얘기를 정말 그 한 주도 안 빼놓고 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남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너 그랬냐? 나도 모르는 얘기도 많이 듣고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 오히려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추억을 되살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아~ 아~ 옛날에 했던 집들이 다 그렇지 그렇지. 저기 우리 형님이 예. 오해 풀려고 이거 준비해 오신 게 있어요. 아, 이봉원에 관한 의혹들 3위 아내보다 개에게 그렇죠 이거 남편이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개를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오직한 몸에다 털을 붙일라 그랬어요. 털을 붙일라 그랬어요. 개를 막 씻어주니까 개털을 붙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개를 사랑하시니까 아내보다 개를 더 사랑하시니까 이런 방법은 또 이쪽이 고단수 방법이에요. 뭐예요? 내가 개를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네. 시샘을 하잖아요. 아, 이봉원 씨가. 그럼. 내가 개를 꼭 시샘해야겠다. 어쨌든, 두분 덕분에 개만 호강하네요. 아니, 이봉원 씨는 질투심 유발을 위해서 개에게 오히려 좀 애정을 쏟았다. 아, 나 되게 잘했네. 내가 개한테 진짜. 이봉원 씨에 관한 의혹들. 두 번째, 아내 덕에 먹고서. 요거 사실은 굉장히 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네. 방송을 같이 해야 돼. 내가 딴 일에서 돈을 벌어도 아이, 정말 마누라 덕에 잘 살지? 내 차를 바꿔도 마누라 사줬지?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뭐 형님이 차 바꾸시고 뭐 옷 사입으시고 이런 거는 형님이 다 벌어서 다 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가 차 사고 옷 사고 전기가 예. 번 돈은 자기가 다 쓰는. 그렇죠? 장욕기는 안 써. 아니 형님 근데 좀 벗으면 누님한테도 그 살림에 보태 쓰라고 좀 이렇게 주셔야 받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받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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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본 건 자기가 다 써도 모자르는데. 모자라 사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아니 그리고 내가 정말. 예전에 또 사업 망해가지고 지금 빚을 지금 청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저 청산이 다 안 됐습니다. 아직 뭐 안 남았죠. 그 저 이범호 씨 사실 그 좀 솔직하게 그냥 오늘 이게 자리가 이렇게 마련돼 있으니까 사업 어떻게 뭐를 망하셨는지 몇 개만 좀 제일 크게 망한 거는 이제 프로덕션. 프로덕션. 아. 그때 김구라 씨도 거기 우리 소속이었죠. 김구라도 우리 소속.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크더니 나랑 딱 끝나면 크는 거야. 사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업을 수없이 하라고. 그렇죠. 이게 첫 번째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예. 뭐든지 도전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뭐 도가 되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은 아직까지는 도예요. 근데 곧 이제 뭐 하나 터뜨릴 거예요. 뭐 하나 터뜨릴 거예요. 방도씨 너 지금 진짜니? 깜짝 놀랐어. 정말 철없지만 해맑은 남편이네요 이번. 예. 맞아. 그럼 당연하지. 아니 해봐야 무슨 결과가 나올 줄 알지. 해봐야지 되도록 대로 해볼 거 아니야. 근데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 해봐야지. 나 사실 빼기 없어가지고 시계를 내가 꼭 갖고 싶은 게 있었어. 시계를. 시계요? 형님이요? 내가 시계를 좋아해요. 어떤 시계 하나 딱 진짜 그거를 야 저거는 언제 내가 차보나 그래서 내가 샀어. 아 진짜요? 그 지금 차고 다니는 게 그거? 내가 샀어요. 그거 같이 그러면 커플로 하셔도 좋을 텐데. 너무 비싸가지고 내 거 사는 것도 형님 아유 중국에서 가짜 샀다 그러는데 진짜야? 아 진짜지. 집에 가서는 가짜라고. 내가 그걸 사면서 아 중국에서 가짜라고 그래갖구나. 12개월 할부로 샀는데 난 내 돈 주고 이 시계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함께 있는 그림도 처음이죠. 아니, 그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한 세 번째인가? 그러니까 사실 그 연애할 때 얘기는 박미선 씨한테 살짝 들었어요. 진짜 이봉원 씨가 비 오는 날 그 수요일 네. 로맨틱하죠? 네. 비 오는 날에 수요일에 되기가 참 힘들어. 힘들어요. 비가 오는데 수요일이 돼야 되거든. 예. 근데 마침 딴 거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수요일이었어. 막 그거 장미 사러 간 거죠. 아 노래를.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 노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오면서 장미를 딱 줘야지. 그때 참 어려가고 그게 좋았는데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 거야. 그렇죠? 아 그래도요. 그게 얼마나 그 또 정성과. 그때는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럼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핸드폰도 사줬는데. 무슨 핸드폰을 사줘? 무슨 소리야? 핸드폰 사줬잖아. 맨 처음에. 90년대 핸드폰 연애할 때 내가 사줬는데. 핸드폰이 아니라 가입만 하고 핸드폰 제가 사줬어요. 핸드폰 기계가 그때 200만 원 넘었는데 그 당시에. 200만 원짜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옛날에 지금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 가. 아니야 200만 넘었대니까 그때. 아 옛날에 비쌌어요. 예전에 핸드폰이 비쌌어요. 옛날에 몽둥이 같았잖아. 몽둥이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비싼 걸 저 흔쾌히 사주시던 이봉원 씨가 이제는 본인은 진짜 차고. 아 그 시계 얘기 괜히 했네. 근데 저 사실 두 분이 굉장히 탑스타였잖아요. 그 당시에 몰래 데이트 같은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거느리고 있는 애들 두 명 있었거든요. 네. 좌형만 우웅우라고 해가지고 좌쪽에는 저 최형만이라고 왼쪽에 최형만 우웅우 이웅우 씨 틴팅파이브에 네, 네, 네. 항상 둘을 데리고 다녔어요 항상. 그렇게 그러면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꼭 걔들 데리고 갔어요. 오해를 안 받아요. 그렇죠. 네. 둘만 가면은 아무래도 시끄러우니까. 예. 아니 근데 이봉원 씨가 좀 그 결정적으로 박미선 씨가 언제 좀 굉장히 이뻐 보이면서 여자를 탁 보였어요. 예. 같이 코너를 했잖아요. 같이. 아. 그 철없는 아내라는 코너를 같이 했어요.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같이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입을 예. 뒤집어 쓰고 했는데. 예. 아, 뭐지 나 어떻게 풀어? 내가 알아서 풀어줄게 또. 뭐지 어떻게 풀어 그거를? 이거 뽑아주면 될 거 아니야? 사람 속을 박도 긁고 그랬잖아. 알았어, 이리 와. 어린 놈이 그냥 사람 속에. 알았다니까. 그래. 그때 뭐 이불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오.
얘기해봐. 입을 리허설 하면서 기억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 뭐 괜히 같이 코너라 그러면 이렇게 살도 스치고 아, 어? 괜히 유치한 장난? 그런 스킨십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괜히 정이 드는 거잖아요. 아, 진짜로 부부 꽁트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진짜 부부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 그러면 불장난? 네, 아니 불장난. 기사가 우리가 한번 만나볼까? 그러고 있었는데 기사가 일면에 크게 났죠. 떠오르고요? 아, 나는 그거 남은가 동시에 아 이제는 답이 끝났다. 아, 아 이제는 아. 뭐 이제는 끝났다. 그때 최수정 하이라시 커플 기사 나고 그 다음 주 임백천 김현식 커플 나고 이제 이 신문만 이걸 뭐,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막 지금 찾아 헤맬 때예요. 그리고 우리 신문이 그게 크게 나왔는데 나는 막 밥도 못 먹고 이거 어떡하지 막 미치겠다 막 그러는데 정말 그때 내가 이병호 씨가 조금 철이 없다고 생각한 게 야 우리끼 최수정 내 것보다 크게 나왔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기사 나왔으니까 근데 더 편하지 없이 이제 아니까 다 사는 근데 그거 어떻게 들키신 거예요? 아 예전에 그 MT 갔을 때 개그맨들 MT 갔을 때 잘 몰랐는데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개그맨들이 아, 근데 네. 내가 내 입으로 터트려버렸죠 술 먹고 우리 버스가 두 대를 갔는데 저기 애엄마가 앞차에 있고 난 뒷차에 있었어. 아 나 같이 탔으면 좋겠는데 왜 앞차에 해버렸지? 그래가지고 근데 가는 도중에 한 10병을 먹어버린 거야. 소주를. 형님 그렇게 아이고. 드시지? 그 통로 있잖아. 통로에 네. 막 누워버린 거야. 누워서 야 이 자식들아! 어, 왜 선배님? 위선이 됐고! 왜 이렇게 끌어버리지? 공포가 된 거지, 공포가. 왜 대꾸나 그러지? 위선이 데리고 와. 남이섬에 가서도 위선이 데리고 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안 가다가 또 그런다 그러니까 왜 그래 도대체 이제 왔냐? 아 차에만 있는 거 왜 걸려요? 아니 거기 차가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 아, 못 들어가는데 왜 들어간 거야 둘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못 들어간데 왜 들어간 거예요? 얘기 좀 하려고. 아니 나오는 거 내가 나만 나갔지. 예, 그렇죠. 안에 누구인데? 그래서 뭐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이 왜 그래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셨습니까? 그럼 내려갔죠. 바로 내려갔죠. 거기 나니까. 딴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물어가신 게 아니고 거기 말고 부각 스카이웨이 있잖아요. 탄력받았구나. 뭔가 점을 찍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바리바리 된장이랑 뭐 김치 뭐 이렇게 잔뜩 사갖고 집이 남자 혼자 사니까 꼴이 엉망이지. 예. 막 그러면 또 또 닦아갖고는 다 치워놓고 아이고. 해놓고 화장실 청소 다 해서 걸레 그냥 쫙 해갖고 그냥 콕 짜갖고 이거 쓰라고 걸레통에 탁 넣고 네. 가요. 네. 그럼 이제 두세 달 있다가 또 가. 네. 가면은 걸레가 그 짠 고대로 그대로 말라요. 뭘 돌덩이 저 굳어 있어. 한 번도 안 쓴 거. 한 번도 안 쓴 거. 아령인 줄 알았어. 아령. 한 번도 안 쓴 거. 아니 무슨 아령도 아니고 딱딱 고대로. 이분은 실은 저 해피투게더에 거의 매일 출연하신 거 같은 배웠거든요. 출연이라기보다는 그림만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네, 아까 계속 출연하셨어요. 그림 출연. 그림 출연은? 그림 출연. 최달 거야? 매주? 아니 요새 뭐 사업 준비하신다면서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언제 준비될까 이게 이제. 우리는 아, 근데 내가 선물로 내가 뭐, 자 봐 빛. 봐 찹 이러고 있니까 찹. 아니 이봉훈 씨도 근데 저 박미선 씨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지만 또 이 특별한 날에는 감동적인 이벤트들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아 우린 술 먹어야 되니까. 그런 때만은 챙겨주죠. 그런 거라도 없으면 술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누나도 참는 거예요. 이 때만 딱 다 챙겨주니까. 아니, 사랑하는 거죠. 참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못 보니까. 아니 진짜로 그 버스 안에서 막 술 드시고 미선 잡고 와! 진짜 그러셨어요? 예전에? 아, 옛날에 그건 우리 MT 갔을 때. 좋아서 진짜 사랑해서? 그때 만날 때였으니까. 아, 그때 최양락 씨도 옆에 계셨었죠? 아 최양락 씨도 계셨어요? 아, 저는 알았죠, 둘이 사귀는 거. 아, 아무도 모를 때도요? 그때 몰랐을 때 아무도 모르고 양락영만 알았죠. 저도 알았어요. 양락 씨가 굿 찍힌 거거든요. 예, 예. 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괜찮다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진짜로? 차양락 씨가. 내가 붙이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어떠냐고 물어봤잖아. 예. 네. 물어보니까 진행 중인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잖아. 뭐, 최고다라고는 했지만, 입은 그랬지만 내가 눈동자로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 아니, 최고다라고 그래, 그 누르르는, 어우, 이해가 안 돼. 괜찮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냥, 괜찮아, 그랬는데. 눈치를 못 챘구나, 아유.
그래서 늘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 제대로 연기가 어설펐어.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근데 더한 남편도 많아. 뭐 이 정도야. 이런가 지금 이런가. 그럼 이 정도도 건강하고 앞으로 또 가능성도 있고 한 방이 또 있다고 생각해. 한 방을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야지. 혼자 시간 필요할 때 없어? 나는 많이 필요해요. 아저 좋은데. 아니 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대지 아니요.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어디도 혼자 있었잖아. 안 들어왔는데 뭘 그래야. 역설법이구먼. 나는 내가 혼자 있어. 국제결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괜찮아도 좋지. 국제결혼 아니야? 나는 국제결혼인 줄 알았어. 국제결혼이요? 왜 모르지? 나도 가끔 놀래. 나는 저 필리핀, 태국 이런 데 가면 사우디캅하고 그냥 현지인 사람인 줄 알고. 저런 얼굴이... 어쨌든 그래서 시차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는구먼. 그래요. 여기가 태국인 줄 알아. 그러면은 이제 한 5시간, 4시간 차이 날 때도 있으니까. 그럼, 그럼. 그럼 일찍 들어오는 거네. 그럼. 난 밤에 늦게는 절대 안 들어가. 아, 아침 일찍 들어가. 일찍 들어가야 되는겨. 아니, 저, 어머니는 그러면 저 쉴 때는 주로 뭐요? 나는 운동하자뇨. 아, 그래요? 등산도 하고, 해수도 하고. 그거 몰랐냐? 몸짱이요. 아, 그래요? 보여줘, 보여줘. 뭘 보여줘? 아, 나는 지금 보여달라고 해서 미선내인 줄 알았잖아. 보니까 봉선내요. 평생 가는 일이야. 안 되죠. 나는 첫째고 둘째고 다 있었다니까. 뭘 있었어? 왜 있었나? 계속 옆에 있다가 너무 조는겨. 첫째는 오래 걸리잖여. 차에서 잠깐 쉬고 와. 그랬더니 진짜 나가는겨. 결정적으로 애 나올 때는 없었어. 뭐 하고 있었어? 잤지. 한 7시간 기다려봐. 돌려 죽었는데. 근데 7시간 기다릴 때 안 나오고 왜 그때 나온디야? 잘 때? 결혼해서 얼굴이 정말 필요 없더라. 마음이. 뭔 얘기하는겨 그게? 마음이요. 아니 미선내는 저 보건대 얼굴 보고 결혼한 거야? 얼굴만 보고 결혼한겨. 그래요. 난 얼굴만 안 봤다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이요? 봉은 대금 미래를 보고 결혼한 거 아니오? 나? 그래요. 돈 보고 했다, 그래, 왜? 솔직하구만. 솔직해, 솔직해. KBS, KBS, KBS.